자, 이번에는 평벨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평벨트가 이렇게 감겨져 가지고 있는 여기 두 개의 경우를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이게 원동차입니다. DA라고 이야기하고 여기 종동차 DP가 되겠습니다. 자, 이 외곽을 이렇게 감았을 경우, 자, 이렇게 감았을 때 보고 우리는 평행걸기라 그럽니다. 평행걸기. 자,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십자로 이렇게 꼈죠. 이렇게 꼬아서 이렇게 그렸을 때 보고 우리는 엇걸기, 십자걸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기 같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속도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속도비는 들어가는, 즉, 원동차의 각속도분에, 그 다음에 피동되는 종동차의 각속도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똑같이 각속도랑 회전수는 비례하니까 AA라고 같이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지름이랑 여기에 있는 지름과는, 다시 말해서 이 지름과 여기 있는 반지름은, 아니, 여기 있는 회전수는 반비례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는 B가 아래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A가 위로 가야 반비례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 있는 두께를 고려를 하면 벨트도 이런 어떻게 보면 두께가 있죠. 요 두께를 T라고 했을 때는 지름에 대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DA 플러스 이렇게 두께를 고려해서 설계를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벨트의 길이를 한번 구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평행 거리에 대한 벨트 이 전체의 길이입니다. 자,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 자, 먼저 여기 있는 여기와 여기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중심, 자, 요걸 이렇게 보면, 자, 여기 있는 중심 거리죠. 여기와 여기까지의 중심 거리. 자, 이 중심 거리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중심 거리가 두 개가 되겠습니다. 요 C가 중심 거리를 나타내는 경우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중심 거리가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파이 DA라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 여기 있는 직선으로 그었을 때 여기와 여기, 이게 둘레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2분의 파이의 DB는 뭔가 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평행 걸기를 하다 보니까 요만큼은 더 접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여기서는 요만큼 더 접촉을 안 하게 되겠죠. 그래서 DB-DA의 제곱, 여기가 빼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 앞에 여기 빼줘야 되겠죠. 40분의 DB-DA 전체의 갈로의 제곱. 이렇게 해서 평행 거리의 이 벨트 길이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십자거리는 똑같이 EC. 자, 여기 있는 EC에다가, 그 다음에 2분의 파이 DA 플러스 DB까지는 똑같겠죠. 왜냐하면, 요렇게 한번 해보면, 자, 여기까지 접촉각이죠, 이렇게. 자, 여기도 이렇게 해서, 요런 접촉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 길이랑,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요 길이랑, 여기 대지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DB에다가, 여기, 요 겁니다. 요 길이. 요 길이를 더해줘야 되고, 또 더하기, 여기의 길이도 이번에는 엇걸기에는 더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D, 이렇게 A를 써주고 갈로에서 제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결과식을 평행 그리와 그 다음에 십자 그리의 이 결과식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요것만 다르죠. 자, 이어서 이론을 하겠습니다. 더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평벨트의 전달 동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장력부터 알아야 되겠죠. 그 중에 여러분들 초기 장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보통 F0라고 표시를 하는데 벨트를 분리해 걸 때 실제로 한번 걸어보면 약간의 인장력이 조금 주어집니다. 자, 이걸 보고 우리는 초기 장력이라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유효 장력 FE입니다. E라고 표시를 합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하죠. 분리를 돌리기 위해서 분리 원조에 작용하는 유효 전달력입니다. 자, 이걸 알아야만 우리가 동력을 구할 때는 힘 곱하기 속도가 되셨죠. 이 힘이 유효 장력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유효 장력을 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효 장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긴장력에다가 빼기 이완력. 자, 여기 긴장력은 T, 여기는 S로 표시를 합니다. 자, 이 긴장력과 이완력의 비를 우리는 장력비라고 그러는데 가끔씩 시험 문제에 묻기도 합니다. 이거는 E의 뮤 세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실제로 긴장력 FT를 구해보면 E의 뮤 세타, 이게 뭡니까? 장력비죠. 뮤 세타 마이너스 1분의 E의 뮤 세타 곱하기, 요게 유효 장력이 되겠습니다. 플러스 G분의 WV 제곱이 나오는데, 이게 뭔가 하면, 자, 여기 무게 나누기, 중력 가속도를 하면, 이게 질량이죠.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이 보통, 이거 보고 우리는 원심력이라 그럽니다. 원심력. 자, 이와 똑같이, 여기는 긴장력을 구했는데, 이번에 이완력을 한번 구해보면, 여기는 E의 뮤 세타 마이너스 1분의 1, 여기 유효 장력 곱해지고 더하기 여기에도 원심력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원주 속도가 벨트에 돌아가는 속도죠. 이 속도가 10m/s일 때는, 요거 이하일 때는 원심력을 무시해도 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걸 이렇게 0을 해버리면, 자, 요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렇게 0이라고 하면 요 결과, 요런 결과가 나옵니다. 간단하게 나왔죠.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유효장력이니까, 유효장력은 이걸 바꿔서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유효장력은 E의 뮤 세타분의 E의 뮤 세타 마이너스 1 곱하기 긴장력. 이렇게 표시를 할 수도 있고, 또 여기서 여기는 유효 장력은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여기에 E의 뮤 세타 마이너스 1 갈로 닫고 이완력,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젠 유효 장력을 찾았죠. 찾았는 이유가 뭡니까? 요 공식을 넣어서 벨트의 전달 동력을 구하기 위해서죠. 자, 이번에는 이어서 전달 동력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벨트의 전달 동력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75분의 이 75는 마력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붙이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유효 장력 곱하기 속도, 이렇게 됐습니다. 자, 10m/s 이하일 때, 즉 벨트의 원주 속도가 10보다 작을 때는 무시해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무시해 버리고 나면 요게 긴장력이죠. 긴장력 곱하기 E의 뮤 세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나누기 E의 뮤 세타. 자, 요게 유효 장력이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완력에 의한 유효 장력이 되겠습니다. FS 곱하기 E의 뮤 세타 마이너스 1. 자, 곱하기 여기 속도를 해주면 전달 동력을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원주 속도가 10m/s보다 더 클 때, 다시 말해 초과할 때는 얘를 무시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여기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자,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평벨트에
관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m per second의 속도로 벨트가 돌아간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이 속도가 자, 10m per second보다 작죠, 그죠? 작으니까 이 속도를 무시해도 자, 속도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원심력을 자, 원심력을 이렇게 무시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죠. 자, 평벨트의 긴장측의 장력이 114니까 우리가 아까 했던 FT가 되는 것이죠. 그죠? 이완력의 장력이 45라는 뜻은 요거는 FS라는 말과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전달 동력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건 아주 구하기 쉽죠? 자, 전달 동력은 어떻게 구한다 그랬습니까? 유효 장력에다가 곱하기 속도만 해주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유효 장력은 벌써 나오가 있죠? 여기는 긴장력과 빼기,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FE는 긴장장력에다가 빼기 이완장력을 해주면 바로 나오니까, 그 다음에 속도는 여기 있죠. 이렇게 동력을 바로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구했는 풀이를 한번 보죠. 자, 실제로 여기에 114 빼기 45, 여기 45가 있죠. 빼주면 65, 다시 말해서 이게 F 유효장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마력은 여기 있는 유효장력 FE에다가 곱하기 속도를 해주면 이렇게 나왔고, 75는 kg 중 m per second가 75개 있어야 마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75로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3.68 마력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이렇게 2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2번 장을 마칩니다.